부드러운 식감과 다양한 맛의 향연으로 식객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다는 오늘의 맛집. 남녀노소 굶은 식객들의 입맛을 평정한 곳답게 식당 가는 일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오매불망 기다린다는 이곳의 스페셜 메뉴는 아니 이게 대체 뭐예요? 너 정체가 뭐니? 등장하자마자 대스타 영접이라도 한 듯 박수와 웃음이 절로 난다는 인기 절정의 메뉴는 닭도 서브의 모듬이야. 전체적인 부위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구워 먹으니까 그게 일단 좀 특별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닭 한 마리를 이 안에 모두 담았나이. 아, 나 이름표를 붙여서. 식감과 풍미가 다른 7가지 부위를 즐기는 숙향 가득 모듬 닭구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견갑살과 부드러움과 쫄깃함 두 가지 식감의 다리살, 양념이네요. 닭꼬리 부위로 고소함을 자랑하는 개둔살, 우동통한 식감으로 꿀처럼 맛있다는 꿀살, 쫄깃 담배 고소를 한 번에 흑목살, 물렁뼈와 같이 구워 식감을 살린 갈비뼈 살, 오돌뼈에 씹는 맛이 좋은 무릎살까지 부위별로 골라서 맛보는 재미가 있는 모듬 닭구이. 특히 고급 비장탄을 사용해 숙향을 입혀 맛의 풍미를 한층 업! 부위 중에서도 한 마리당 한 점 나온다는 흑목살과 두 점 나온다는 꿀살은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쉽게 접할 수 없던 부위를 맛볼 수 있는 게 모듬 부위의 최대 장점이고, 다리살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허벅지살로만 이루어져 극장의 부드러움을 자랑하고, 오돌뼈의 오독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이 만난 무릎살은 술안주로 인기 만점. 달게 풍미를 한층 더해줄 두 가지 소스는 취향대로 선택. 상큼한 레몬 허브 소스냐, 매콤 달콤한 레드 소스냐, 고민할 필요 없이 잘 구워진 닭구이 한 점을 본능에 맡겨 난 레드 소스로 픽. 고소함과 매콤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맛은 어때요? 견갑살이라고 약간 그 뼈가 있는 것 같은 그 살인데 씹으면 톡 터져요. 톡 터져요. 아까 뭐가 터졌는데? 맛과 식감이 다양하니 최애 부위도 제각각. 갈비뼈살이요. 오돌뼈가 있어서 약간 꼬독꼬독하게 씹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 자체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중에서도 스테디셀러는 허벅지살 제일 좋아하는데요. 구워진 거 소금 살짝. 역시 다리죠. 본연의 맛이 딱 느껴지면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